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수면 위를 보면은, 이렇게 육초가 곳곳에 이렇게 나 있네요. 청태 찌꺼기도 보이고, 야,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제왕 우측 제일 끝에 왔는데, 야, 청태가 가득합니다. 오히려 상류 쪽이 육초가 없고 맹탕에 가깝네요. 지금 이쪽은 뭐 응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안에는 물이 얼어 있습니다. 낚시를 했는 흔적 같은데 여기서 누가 한번 했네. 긴때 위주로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토종터라고 알고 왔는데 청태가 너무 많네. 고맙습니다. 직계 사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권 소류지로 출조를 했습니다. 낚시를 정말 오랜만에 왔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출조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저수지에 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물에 보면은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져 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곳이 물을 다 뺐다고 해요. 한 1년쯤에 1년 전쯤에 물을 싹 다 빼가지고 그 빠진 게 좀 일부 좀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우를 준비했는데 이곳 자체가 옥수수랑 새우 낚시가 또 잘 된다고 합니다. 일단 토종터이지만 그래도 주종이 월척급에서 뭐 사짝급 이런 붕어도 나온다고 하고, 일단 청태하고 찌꺼기 이런 게 굉장히 바늘에 많이 걸려 나옵니다. 뭐 일부 깨끗한 곳은 잘 들어가지만은 한 10번 정도 투척을 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편성도 보시면은 군데군데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도저히 찌가 들어가질 않아 가지고 오늘은 11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짧은 때는 28대부터 해서 긴 때는 60대까지 오늘 11대 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은 지금 다 골고루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1m 전후 이렇게 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편 같은 경우는 제방위인데도 불구하고 뭐 60대, 뭐 52대 뭐 상관없이 수심이 다 똑같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밤낚시까지 쭉 1박 2일 내일까지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를 다 꽂았는데 바닥이 정말 지저분하네요. 야, 열 번을 넣어도 어지간하면 들어가는데, 야, 계속 걸립니다. 걸려.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가 꼼짝도 안 합니다. 추위는 더 추워지고 있고, 야, 불 하나 깜빡이지 않네요. 진짜 고기가 다 없어졌나. 지금 저 포함해가지고 3명이서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없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야, 한 마리는 나와줄 법도 한데,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고, 진짜 물을 뺏는 게 이게 이렇게 큰가. 와, 시간이 벌써 9시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일단 해가 뜨지 않아가지고, 입질도 어제 시작해서부터 밤새도록 하나 까딱까딱 한 게 없습니다. 아, 물 빼고, 이 물 뺏는 게 계속 유지가 어느 정도 한 몇 달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생명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물 빼기 전에도 뭐 토저넛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터가 셌다고 합니다. 뭐 깡친 사람도 있고, 뭐 일부 잡으면은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한 달 만에 낚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랜만에 찌르 보니까 그래도 좋긴 한데, 아,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제 2023년 시즌을 개인 시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아쉽지만 또 이제 얼음 날씨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얼기까지 좀 기다리면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성권에서 하루 밤낚시 하루 잘 날다 갑니다. 아, 한두 마리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낚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서 정리하고 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h, 아쉽다.